안녕하세요. 8월 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8월 6일 와플터치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8월 6일 와플터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아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종주부 다윗과 같지 않아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뒤를 이어 다스릴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밖에 아비야가 행한 일은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는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헌납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려고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사 왕은 성전의 창고와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신하들을 다마스커스로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치게 하였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 벳, 마아가, 긴네렛 일대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바아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의 요새와 작업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왔다.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역에 명령을 내려 바아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는데 사용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였다. 그 밖에 아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성을 건축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네.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는 곡을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슨 곡인지 모를 때가 들어보면 무슨 곡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였고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권 계승이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17년간 다스리다가 죽게 되었고요. 전장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을 보셨겠지만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 아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비야는 죽고 다윗성이 장사가 되고 또 그의 아들인 아사가 유다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는 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집권을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무려 41년간 왕권을 이어가는 도중에 또 우상을 없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의 할머니가 행했던 죄악된 일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사가 처음 왕권을 잡았을 때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려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아사가 왕권을 잡고 또 힘을 가진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까지도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의 통치 기간에도 역시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공격하여 또 라마의 성의 진을 견고하게 치고 또 유다를 포위하며 위협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아사 왕은 아람의 왕에게 손을 내밀어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41년간 지속이 되고 또 아사 왕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발에 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윗성에 장사가 된 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5절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의 행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그는 평생에 여호와께 성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옳은 일이 무엇일까? 또 여호와 앞에 성실한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분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좀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다윗왕의 삶의 다윗의 삶의 기록도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오늘 나온 두 왕 아비야 또 아사 왕에 대한 기록도 오늘 구절에 보면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건 다시 말하면 나의 행신, 나의 마음, 나의 태도 결국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SNS에 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인생에 절대 없는 것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절대 없는 것들 이라는 제목을 딱 타이틀을 달고 밑에 세 가지 딱 적어 놓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에 절대 없는 것들, 첫 번째 공짜,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 절대 없는 것들, 두 번째 정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 공짜, 정답, 비밀. 저도 살아가면서 짧은 삶이지만 비밀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누구누구야, 이거 정말 비밀인데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상하셨듯이 10중 8구 다른 친구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만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튼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 또 신앙이 있는 척 또 좋게 보이고 나이스하게 또 좋은 사람인 척 좋은 성품을 가진 것처럼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일을 행했던 그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처럼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열왕기상이 묵상하는 솔로몬의 큰 성전을 이렇게 짓고 또 다윗 왕처럼 큰 일을 한 후 누가 보기에도 정말 큰 일을 행했다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제스처, 힘들어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커피를 대접한다든지 내가 수중에 얼마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으로 내 이웃을 섬긴다든지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이웃을 향한 작은 행동들이 그분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그리고 시작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렇게 3-4일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좀 주말 또 금요일 오후가 금요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게 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왕의 또 행신, 또 아사왕의 행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특별히 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때에 맞춰서 또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